나는 경험이 많이 없거든. 누구랑 얘기하니? 내 얘기도 들어줘. 그냥, 아니, 하면서 들어줘. 안녕 징징이들, 저는 오늘 가족 공예를 하러 왔어요. 지난주에 만났던 커피 사장님, 오늘 이렇게 가족 공예 선생님으로 보셨어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선생님 이동주입니다. 가족 선생님 귀여워. 뭐부터 해야 돼요? 저 처음이라.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왔어요. 그럼 저도 어차피 모르니까 무작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뭘 만들어요?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2, 1 케이스고 이거는 카드 지갑인데요.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저희가 여기서 구비하고 있는 가죽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색깔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거 한 세 가지만 골라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신 게 핑크색을 좋아하고요. 네. 이게 핑크색처럼 안 보이겠지만 점점 에이징이 되면은 핑크색으로 더 진해지는 거고,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또 남성 징징이 분들도 많으시고 카키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색깔이 사실은 이 색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 지금 같은 색깔이래요. 신기하지? 원래 평소에 좋아하시는 색이 있나요? 좀 어두운 톤을 좋아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이게 가장 좋아요. 볼. 근데 카드 지갑으로 했을 때 네. 예쁠 거. 그래. 나의 선택은 이래. 이 송곳으로 그림을 먼저 그릴 텐데요. 이 패턴을 맞아서 문진을 사용할 겁니다. 네, 문진은 고마워요. 이렇게 가운데 움직이지 않게 이거를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주시고 네. 이거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자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반 접어서 한 번에 두 개를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핸드메이드라는 게 장인정신. 네.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똑같이 라운드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 은근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은근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문진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거 완성했어요. 자, 이제 커팅을 해볼 건데요. 칼하고 이렇게 맞춰줘요, 힘을. 안 움직이게. 됐나요? 그리고 아래를 고정도 시켜서 네. 그럼 제가 이거 하는 동안 선생님은 뭐예요? 저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요, 잘못한 건 아닌데요. 조금 바깥쪽으로 한 번씩. 이거 그냥 저거 펀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재밌어요. 그래요? 네. 좋아요. 오! 아닌데? 너무 좋은데요? 뭐가 아닌데? 아니, 진짜 지금 너... 다 삐뚤빼뚤인데 뭐 오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건 마법이 부러질 겁니다, 이제. 사포로? 네. 이 정도 되면은 괜찮아요. 정말로요. 네, 좋아요. 더 세게. 더 세게 쳐야 돼요? 좋아요. 혹시 집에 스트레스 있으면 오! 된 거 같아요. 네. 그쵸? 봐볼까요? 바뀌었다. 아, 이걸로 진작에 할걸. 빠르네, 이게. 어? 금방 되네, 이게. 이게 언제 어떻게 카드 지갑이 된다는 거야? 언제 돼요? 자, 이제 하나가 생겼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붙여지겠죠. 이거는 사포로 마지막에 맞출 수 있어요? 네.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아, 티 안 나요, 그러면? 네, 티 안 나요.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응? 빨리 징징이들한테 사과하세요. 어? 갑자기 티아라한테 사과하세요. 자, 이제 마감을 진행해 볼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이 카드 손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까끌까끌했던 면이 이렇게 변해요. 자, 이제 하나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사포로 어떻게 잡든 네, 그럼 하나하나씩 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래요? 네, 선생님들 이거 두 개 해보세요. 하나하나씩 공평하잖아요. 자. 이게 부들부들 해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이 약품이 피초로 만든 천연이라서 피초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해주려고 그럼 뭐예요? 그냥 담면 마감제. 담면 나왔어요. 이런 마감제를 할 건데요. 이 약품을 이렇게 하시면 네. 이 앞부분에 묻을, 최대한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최대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같이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눕혀지고 이것도 최소한 이렇게 돼요. 네, 세워서 이렇게 이 면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이제 뭘 할 차례냐면요. 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찰을 시켜줄 건데요. 눕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감싸주시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만져볼까요? 괜찮아. 제 거 만져보실래요? 다르네. 그쵸. 근데 비슷해. 이거 신기하다. 내가 한 거랑 너무 달라. 이거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당당한. 자, 이제 다음은 하나밖에 없는 지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밖에 없는 누님의 이니셜을 박을 거예요. 오! 좋아, 좋아. 네. 징징이라 해도 되고. 난 제이 박을래요, 제이. 제이 하나요? 네. 좋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의미 있다. 커플이나 친구들이면 진짜 이거 좋겠다. 이렇게 제이를 홀더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열하고 아베에 의해서 찍히는 거. 근데 이거는 한번 하면은 끝이네요? 네, 한번 찍으면은 뭐 위치 찍히는 거니까 가죽에 위치를 바꾸는 건 어렵고 아까 한 거랑 비슷한 강도로 너무 세게 하면은 뚫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밖에 못 하네. 지금 요 위치 괜찮은 거예요? 네, 위치는 괜찮으신 것 같고 뭐 한 번 다시 자르면 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오, 엄청 잘 나왔어요. 네? 제이? 찍힌 거? 안 보여요. 오케이. 이제 이 뒷부분도 아니고 그냥 가죽 원단 부분이기 때문에 본드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들을 미리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에 대고 본드를 톡 붙인 다음에 그냥 이 부분만 끝부분만요? 조금만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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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고 네 위로 올려주세요. 네 끝부분만 너무 많았어요. 이 끝에 진짜 이 끝에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제 본드를 붙일 때 네. 그냥 이렇게 푹 찍으면 저희가 본드가 두꺼우면 나중에 반지를 어렵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만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만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네. 오. 이거? 네. 얘도? 네, 여기는 그냥 안 붙여도 되고 네. 그냥 이제 여기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여기 맞춰서 붙이면 네.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너무 붙인 다음에 뜨겠잖아요. 진짜 이것도 힘드네. 지금 여기 있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투포킷이 완성됐어. 이제 이거를 안에서 바느질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 대고 여기 대고 다시 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좀 귀여운데요? 이거 써보면 이거 좀 귀엽다. 손으로 할 수 없는 아귀 힘을 네.
좋아요. 이거 하고 바늘구멍 내고 바느질 하고 하나 둘 세게? 네, 좀 과감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스탑. 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하신 건데 이제 여기까지 갈 때는 구멍이 적어도 한 이렇게까지 아니고 너무 많이 뚫렸어요? 네.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조금만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가운데 드릴게요. 두 개로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됐고요. 어떻게 되냐면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 한 거 봤어? 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오른쪽에 먼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뒤에 구멍이 안 뚫렸을 때 다시 해보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예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왼쪽에서 들어와요.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 이유는 이 바늘이 일로 들어가게 되면 겹치게 돼서 잘라야 돼요. 보고 다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됐었을 때 이렇게 빼주세요. 처음 보면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거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어, 이거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나도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어, 이거 좀 어렵다. 기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멍을 먼저 여분을 뚫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네. 네. 빼세요. 뚫었던 구멍 왼쪽에서 들어가 주세요. 네. 왼쪽에서. 들어갔죠? 지금 이쪽에 들어왔죠? 네. 그리고 잠깐만,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나 지금 이렇게 그냥 하고? 쉽게 말할게요. 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빼도 돼요. 왼쪽에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당긴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아래로 밀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 상태예요. 다 안 뺐어요 제가. 다 적당히 빼고 이렇게 아래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쪽에서 먼저 오른쪽으로 갔어요. 네.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게요. 네. 잡고 왼손으로 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왼손이 만났죠. 네. 약간 이게 좀 엣지 중요한데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 신발끈 한 번 묶듯이 딱딱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멍을 찾아주셔야 돼요. 수직으로 딱. 다시 오른쪽 걸 한번 해볼까요? 구멍 뚫려 있네요. 네. 자, 이제 따라서 됐어요. 오, 찾았다. 하고? 네. 반 뺀 다음에? 네. 좀 더 빼세요. 그리고 이쯤 됐을 때 이렇게 이 사이를. 네. 그리고 오른쪽을. 오! 이게 이 위로 가야 돼요? 아니, 아니,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엑셀 빼세요. 네, 스탑! 여기를 왼손. 오른손.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힘들.. 네 맞아, 그렇게 한번 똑똑! 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마감. 네. 사포? 사포.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50번만. 5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50번.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기분 아시죠?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여기였나? 네. 아니, 여기 맞아요. 대신 세워서. 네, 세워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아니, 아니, 저 너무 행복해요. 이제 이런 부분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약간 민치 느낌으로 그냥 좀 그렇게 가는 거지. 자, 그 나쁘지 않죠? 네. 어, 선생님 너무 좀 앉으세요, 선생님. 지금 몇 시 계속 상황해줘서. 자, 이제 카드 한번 넣어볼까요? 끝난 거죠, 지금? 네. 어, 땀 맞죠. 아, 너무 예쁘다. 제일 예뻤어. 와, 맞은 거 같은데. 어? D? 동주 같다. 완성. 동주 선생님이 카드도 줬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카드 지갑이 완성됐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이런 학생 처음이죠? 어, 좀 힘들었죠? 아유, 진짜 여기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 치고는? 아, 근데 사실 이런 디테일 부분이나 이런 게 이제 보고 배워야 될 약간 섬세함인 것 같아서. 아, 천상가? 우리 징징이들 오늘 지난주랑 이번주 같이 해준, 사실 동주 배우가 저희랑 같이 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끼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많은 친구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작품에서 얼른 만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응원할게요. 이렇게 제 첫 게스트인 거 알아요?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고마웠어.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민폐가 아니었나. 카페 알바도 처음 해보고 이런 제가 새로운 걸 해보다 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네요. 어린 친구지만 내가 더 배울 게 많아. 잘 쓸게요, 진짜. 네. 징징이들 안녕. 그럼 난 못 주겠다, 진짜. 동주가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선물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너무 힘든 장면이야. 동주가 나 안 주면 너무 웃기겠다.